서울 강남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음주 단속을 피해 서울 강남 한복판을 도주하는 스포츠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두 대와 충돌하는데요. 멈추지 않고 추격전을 벌이는 스포츠카. 뒤따라온 순찰차를 받고서야 멈춥니다. 음주운전 상태로 이제 도로교통법 7개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를 낸 후에 이제 도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취약한 여름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반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먹으면서 괜찮겠다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음주가 잦은 초여름, 음주 단속도 한창인데요. 6월 25일부터 그 음주 처벌 기준이 좀 강화돼서 요즘에 최근 추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중. 올 6월 25일부터 이제는 술 한 잔도 적발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음주 단속 기준, 과연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금요일 늦은 저녁, 차량이 즐비한 서울시 강남구. 분주하게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네, 음주 단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간이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약 22만 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2만 건에 달하는데요. 작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34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9월 22세 윤창호 씨가 만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대했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중의 공분을 사며 동의자를 모았고 결국 법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반짝 줄었던 음주사고는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작년 윤창호법이 발효되어서 음주운전이 약간의 감소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서 시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바뀐 거는 기사로 접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형량이 바뀌고 하는 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윤창호법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일까요? 처벌이 강화됐어도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한데요. 음주 감지가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44조 2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할 겁니다. 주셔야 돼요. 더 됐습니다. 아, 예, 부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0.100 나왔습니다. 0.100은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6월 25일부터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개정 후 면허 정지 수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술 한 잔을 마셨을 때와 같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훈방도 사실 많이 나와요. 10건 중 8, 9건은 그래도 0.03 정지 수치 이상은 나오거든요. 시행 단자면 훈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질 거로 봅니다.